가끔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펜 역시도 이제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안경 따라서 그리고 에펠탑 따라서 그리고 네, 다 큰 중고생이 돼가지고 줄긋기 선긋기 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출력물이랑 그 다음에 거기를 3D 펜으로 데코레이션 하는 걸 하거든요. 저는 3D 펜은 색연필이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색연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력물 위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는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저렇게 네모난 동그라미만 뽑아놓고 여기 데코레이션은 이제 알아서 아니면 이제 그릇 모양만 뽑아놓고 이제 저는 빙수를 만들까 아니면 해서 뽑아줬더니 뭐 이제 빙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화분에 뒤집어서 전등에 뭐 쿠키에 하여튼 그냥 뭔가 열심히 응용해서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은 일단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만들기를 합니다. 네, 팅커캐드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간단히 모델링을 해서 그걸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3D 펜으로, 3D 색연필로, 플라스틱 색연필로 자유롭게 어떤 물건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인심 좋은 사장님이 돼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금손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이제 동그랗게 원통형만 열쇠고리처럼 쓸 수 있게 원통형만 뽑아주고요. 이제 로고를 만들라고 했어요. 너를 표현할 수 있는 로고 디자인을 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흘려 쓰는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거에는 이제 국어과에 가고 싶대요. 국어과에 가고 싶어서 저 가라는 걸 쓰기도 하고 제 저런 뚱한 표정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고 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모델링과 3D 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3D 펜이 이 어쨌든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한선 긋기로 재밌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 한성극기로 친구 얼굴 그려주는 네 그런 수업을 기획을 했지만 이때 그때 못했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로고 만드는데 너무 깔깔깔 신나가지고 학생들이 하는 바람에 이것도 다음에 선생님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수업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3D 펜에 유명하신 사나고라고 하시는 분이 하는 수업에서 네 가져온 아이디어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함께 만드는 공든사비예요. 혼자 만들면 사실 높게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색깔을 자기가 정해놓고요.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어지는 시간 동안. 저게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 명이 한 팀이어서 이제 저 수업이 진행된 거였는데 어떤 모양을 해야 위로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하다 보면 저게 이제 무게 때문에 적어도 또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3D 펜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꼭 따라 그리고 따라 만들고 따라 모델링 하는 것 말고도 분명히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과목 안에서 다른 과목 같은 거 아까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아니면 뭐 국어에 나오는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분명히 선생님들이 더 저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로 네, 출력물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다양한 재료를 함께 사용해서 만들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도 있어요. 그 아까도 있었는데 어디갔지? 네, 그 LED 라이트. 네, 저거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다가 3D 프린터로 해서 미니 갓을 만들거나, 뭐 LED가 가장 흔한 거고, 이제 난이도를 올리면 물론 아두이노도 넣고 뭐 모터도 넣고 뭔가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혼자 잘 논 거는 요 레고 블럭으로 벽이랑 3D 프린터 출력물이랑 같이 해서 데코레이션 한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슈퍼마리오, 이제 요 별, 머쉬룸, 이 퀘스천 상자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레고 블럭으로 저렇게 해서 벽을 꾸몄죠.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출력물을 색칠을 하실 때 혹시 사용하면 좋은 거 팁으로 저는 매니큐어를 추천드립니다. 매니큐어가 굉장히 비싼 물감이에요. 네, 펄도 들어가 있고요. 광도 나고요. 색깔도 굉장히 물감에 없는 색들이 많기 때문에 예쁩니다. 네, 금색 같은 거, 금가루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잘 칠해놓으면 정말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띵기버스나 아니면 컬츠나 이런 데 보면요, 저런 파트 출력물을 같이 다른 재료랑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이제 쉽게 많이 사용하시는 재료, 빨대,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 충분히 이용해가지고 3D 프린터 자체로만 해결하려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출력 느리거든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떤 수업을 할까를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도움을 만들어서 저걸 가지고 계속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만든 이 모델링이 자 외국의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 모델링이 태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체코에 있는 한 메이커가 사진을 너무나도 멋있게 찍어서 올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근법으로 찍은 거예요. 출력물은 저 앞에 있고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멋있다. 얘 뭐지? 하고 얘 인스타에 가서 놀았고 딱 구경을 했는데 이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항상 출력물을 뽑아서 이거를 다 나눠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벗으면 또 재미난 수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뭐 사진 찍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착시 현상 만들기 뭐 이런 수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런 유명한 건물들은 모델링 안 해도요, 그 띵기버스에 가면은 다 있거든요. 그냥 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진 찍고 이제 뭐 팀별로 나눠주고 자 이걸로 재밌는 즐거운 사진을 찍어와라 이런 식으로 저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Make Anything이라고 하는 유튜버예요. 그 친구가 만든 건데 보시면 출력물이 굉장히 작아요. 저런 작은 출력물은 뭐 10분? 15분이면 나올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핫한 이슈 유튜브이기 때문에 영상 만드는, 근데 그 영상에 필요한 콘텐츠 또는 필요한 아이템들을 뭘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고 저런 식으로 영상 만드는 수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줬던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출력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재미난 수업, 출력물을 꼭 뽑아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분명히 수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델링은 다른 친구랑 많이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막 추천을, 특히 초등학교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너무 활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만져요. 네, 그래서 잘 쉽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선생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혹시나 프린터를 하시게 된다면, 선생님이 못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잘 뽑잖아요. 애들이 선생님을 시켜요. 제가 이거를 어떤 학교에 가서 3D 프린터랑 수업하고 3D 프린터 세팅이랑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고. 나 안 그래도 학교에서 업무가 많은데 3D 프린터 출력소를 운영하는 것 같다. 애들이 자꾸 나한테 시킨대. 주문을 한대. 이것도 뽑아주세요. 이것도 뽑아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이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아 선생님 여기 잘 안 나왔는데요? 아 다시 뽑아주세요. 이래요. 제가 이거를 느꼈던 게 처음에 수업을 했을 때는 출력물을 선물로 나눠주려고 뽑아서 가져갔었거든요. 애들이 그러면 골라가요. 잘 나오고 안 나오고 골라가고 이게 뽑아서 주면은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뽑아주기 시작하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가 배우려고 안 하는구나. 아 이 3D 프린터의 노하우와 3D 프린터를 하는 경험들은 학생들이 가져가는 게 맞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일산에서 18주 정도 초등학교 5, 6학년을 데리고 굉장히 길게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맨날 뒷짐지고 있었어요. 안 해줬어요. 그냥 뭐가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면 뭘 체크 안 했을까? 계속 이렇게 좀 굵기만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필라멘트 가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던 애들이 한 마지막 이제 15주차 넘어가니까 벌써 일찍 와서 다 걸어놔요. 다 걸어놔요. 오래 걸리는 거 자기도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3D 프린터 배워서 선생님들이 이거 방법 터득해서 선생님이 취업하시고 선생님들이 창업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학생들이 경험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는 저는 별로 프린터는 안 해도 된다. 프린터 말고도 할 수 있는 모델링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수업도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제 3학년이 2학년, 2학년이 1학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야지 선생님의 업무로서 이런 게 학교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만드는 게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본인이 즐거우면요 만들고 가서 옆반한테 자랑하고요 알아서 친구들이 꼬셔서 와서 또 뭔가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D 프린터가 물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네 뭐 어쩌네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는 이유가 다 같이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글쓰기를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나 이 모델링이나 프린팅을 배우는 이유가 내 모델링 해가지고 창업하고 만들고 새로운 거 꼭 발명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게 하나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줬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수업할 때는 아까 그런 미션들 주어지잖아요. 미션들 주어지면 이제 저는 음악도 틀어놓습니다. 네. 노동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노동요를 음악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3D 모델링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드린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원래 했던 수업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원래 했던 활동에서 굉장히 연결고리를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좀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수업 사례, 제 수업 사례는 여기까지인데